Nice game to you.양창규 브라더스 매치업입니다. 네. 자,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염청규 브라더스에서 브라를 맡고 있는 유아진이고요. 옆에는 더스를 맡고 있는 북경김씨 김동서라고 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일단 저희가 이제 염청규 브라더스가 잠깐 이게 수면 위로 나오나 했다가 좀... 아이 오늘 아니면 제가 이제 당분간 술을 끊기로 했었는데. 오늘이 아니면 정말 절대 술을 마실 수 없다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고 어쨌든 뭐 생일 파티를 좀 늦게 해도 돼요. 그럼요. 오늘만 생일인가? 그니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 아이 그렇지. 맨날 레벨업 하는 거지. 아이 그럼요. 맨날 늙는 거야. 자, 아무튼 이렇게 돼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진행을 맡게 됐고요. 네. 오늘 이제 또 1팀 2팀 나누어서 오늘도 정말 단군이 진짜 밸런싱을 잘해. 이게 매치업을 오늘 봤는데 네. 지금도 이미 이 사무실 안에서 픽밴 싸움이 치열합니다. 난리 났죠 지금. 전략 회의부터 해서. 그러니까 항상 말하지만 노닥끼리 뭐 해봤자 나오는 거 없습니다만 오늘의 매치업이 굉장하다는 것, 라인업이 굉장하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일단 3판 2선승제 이건 역시 동일한 룰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 2경기는 토너먼트 드래프트 토너먼트. 이거 힘드네. 연속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3경기는 역시 블라인드 픽으로. 네. 뭣도 없어도 있어 보이려면 서로 주캐는 있거든요. 그니까 잘하는 캐릭은 없어도 맞다고. 그니까 주캐는 있지만 잘하는 게 없는 네. 슬픈 현실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이번에 그 준비된 벌칙이 닭살 돋아요 진짜로. 감옥합니다 오늘. 여러분 요즘 더우시죠? 그 더위 저희가 다 가져가기 위해서 무려 저희 홀스타디움 방문하신 분은 알겠지만 실외기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실외기가 있는 방이 따로 있는데 에어컨이 없어요 그 방에는. 실외기만 있죠. 네, 실외기만 있어서 그 음료수 캔을 놨을 때 폭발한 경력이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더 거기 들어갔다가 땀을 미친 듯이 뻘뻘 흘리면서 옷이 정말 회색 티를 입고 나왔는데 나올 땐 진회색 티가 아예 전체가. 거기에 안 들어가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와닿지가 않으실 텐데. 네. 어느 정도로 그 방이 빡치는 방이냐면, 단군이 오늘 그걸 적으라고 해서 그 적는데, 실외기를 실액이라고 적었다고요. 그 정도로 빡치는 방이에요. 거기만 들어갔다 나오면, 아마 45도 육박하지 않을까. 그렇죠. 적도 온도를 그냥 훌쩍.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약간 또 페이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영상 편집을 하지 않고 낮 시간대 있는 그대로 그렇죠 편성을 해서 먹방을 그 자리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뭘 먹느냐? 핫 더운 여름에 에어컨 켜놓고 그 앞에서 먹어도 땀을 뻘뻘 흘린다는 불짬뽕. 국물까지 전부 먹어야 퇴장할 수 있는 그런 벌칙이 페타팀에게 기다리고 더워서 있어요. 핫, 매워서 핫, 뜨거워서 핫, 빡쳐서 핫. 난 너무 예뻐. 죄송합니다. 암 so 핫. 아, 생일이니까. 그니까. 봐줍시다. 에이, 아직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어? 네, 어쨌든 패자팀의 벌칙은 그렇게 실외기실에서 불짬뽕을 다 먹고 다 먹어 국물까지 다 먹고 깨끗이 비우고 나온 게 벌칙이고요. 승자팀이 얻는 건 무엇이냐? 요즘 저희가 이제 밥을 먹을 때 항상 석이네라는 식당에 가는데. 또 이렇게 썼네. 내가 얘기했잖아. 석인의 면제권이라니. 그냥 석인은 집밥일 뿐이야. 아유, 그럼요. 아, 무슨 벌이 아니잖아. 아유.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은 외식. 외식 5등은 자야 제1의 소원도 외식이요. 제2의 소원도 외식이고 제3의 소원은 소고깅. 뭐 꾸며서 말하자면 외식 상품권 되겠죠. 그렇죠. 네. 법인 카드로 많이는 안 되겠지만 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승자팀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저희가 원래 염청교 브라와 더스로서 네? 네가 브라 할래? 아유, 아 이거 말하고 좀 이상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건데 말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브라는 누나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럴까? 네. 그래 그래. 어쨌든 뭐 평소에 착용하고 있는 거니까. 아유, 브라 하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뜨거운 끈끈한 형제를 자랑했지만 네. 오늘만큼은
적입니다. 선택을 해서 그렇죠. 그 팀을 감독하고 응원을 해야 되는 그렇죠. 입장이기 때문에. 네. 뭐 저는 불짬뽕 먹고 싶지 않아서. 아 저는 짬뽕 싫어요. 아 큰일 났네. 이기셔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자 오늘의 화려한 라인업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제 1팀입니다. 왼쪽인 팀이죠. 레전드 인드라 박성준 무려 다이아 4에 랭크되어 있는 선수고요. 다이아 5연대 4로 올라갔네. 아, 올라와. 지금 요즘 난리 났어요, 지금. 자, 그리고 피그베어 최환석입니다. 실버 5에 또 랭크가 돼 있습니다. 저랑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주 라인이 이제 라인 관리 라인이. 그렇죠. 전 라인은 질 거예요. 아, 그렇죠. 아, 그렇죠. 그 감나무에는 까치밥이 있고요. 나이스 게임 TV 창틀에는 환석밥이 있죠. 아, 그럼요. 네. 사료도 양푼으로 준비되어. 아,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단군 김의중 실버 1회 말이 필요 있어요. 없는 그렇죠. 실버 1보다는 더 잘한다는 게 분명히 많이 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요. 네. 낙겜 온리원 송창수 아카 송도수 아. 골드 5 명불허전 골드 5입니다. 그리고 눈보 네. 학생회장 후보이기도 아유 굉장하죠. 경력이 화려하죠. 아 엄청나죠. 네. 사기꾼 경력부터 시작해서 법대 학생회장 출마 경험까지. 아 그럼요. 네. 자 그리고 눈범이 김대홍 선수입니다. 실버 2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주 포지션은 서포터 블리츠 크랭크만큼은 메라급이다. 아. 에이.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에 맞서는 이 팀입니다. 몰래 맹근 거 이상빈 골드 1에 랭크되어 있고 현재 박성준 뭐 인순이 단순이 다 꺼져버려. 내가 바로 몰순이다. 아 요즘 또 날아다니고 있는 선수예요. 재평가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선수죠. 그럼 또 티어도 계속해서 올라가서 네. 골드 1티어까지 수직 상승을 한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운영의 유희 남궁 광진 매치업으로 굉장히 떠오른 그런 그렇죠. 멤버죠. 그런데 예상 외로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아직도 골드4에 머물러 있긴 합니다만 리신 이게 처음에는 못 맞추면 이 음파 커브네 뭐네 하지만 네. 맞추기 시작하면 변화구로 들어가서 아주 깊숙한 슬라이드로 아 맞추기 시작은 끝도 없는 무시무시한 리신 그리고 자르발 엄청난 정글러입니다. 단점이 있다면 그 둘이 없으면은 전력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그런 단점이. 그거보다 더 엄청난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경로 성애자예요. 아 정신병 걸린 줄 알았어요. 아 모르도 경로를 바르고 싶대. 더 무서운 거는 경로가 뭔지 잘 몰라. 자 본인도 모르는. 잘 모르더라고. 빨간 게 이쁘다고. 아 그게 그냥 우연히 터지는 건지 알더라고. 아유 소름 끼쳤어. 아 그래서 여러분은 초등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자 그리고 바트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솔직히 뭐 굳이 제가 이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바트 조용사원 실버5에 랭크되어 있는 어떠한 한국의 탭지지 키즈 장인입니다. 바트죠. 이 한마디로 모든 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김일분 김한우 선수입니다. 골드3에 랭크되어 있고 저는 오늘 이 선수에게 많은 걸 보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인생 경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은 굉장히 중요한 게 네. 포지션에 의한 포지션을 이용한 어떤 페이크가 가능해요. 아 그렇죠. 이 지금 같은 팀에 운영의 유희가 섞였는데 뭐 정글러가 벤이 되었을 때 네. 본인이 원딜에서 정글러로 포지션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을 하면은 1팀을 상대할 때 약간 유리한 점을 차지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페이크보다 저는 이분의 꼬가 위험하기 아이고. 때문에 지금 벌칙이 이거라면은 지금 혼신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조상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정말 완전 잊지도 않은 극한의 힘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 그렇죠. 벌칙이 너무 무서워. 이 사람한테 너무너무 잔인한 벌칙이란 말이에요. 장이 배 밖으로 나왔는데 그 장에다가 지금 고추장을 칠하고 있는 거고 너무하거든 이거. 제가 캡사이신 묻은 손으로 렌즈 한번 빼봐서 알거든요. 이거 안 돼요. 큰일 나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라인업입니다. 콜록콜록페이 이현우 실버2에 랭크되어 있고 네. 또 한국의 크래포라는 별명이 또 있죠. 레오나만 잡았다 하면 그냥 어디 그냥 자꾸 다이브를 네. 네. 뭐 잘할 때도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합시다. 네, 대충.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라인업 살펴보셨습니다. 뭐 본인이 보시기에는 어떤 팀이 더 유리해 보이시나요? 이게 사람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내서는 두 부류로 나뉘어요. 네. 굉장히 명민해지면서 그 있잖아요. 죽는 순간에 뭐 주마등 뭐 극한의 막 모든 제로의 영역 그 제로의 영역에 딱 그런 사람 있고 저처럼 손을 다 버린 사람 있거든요. 네, 전 모르겠어요. 네. 운명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제 2팀 멤버에게 굉장한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1팀 멤버가 작전 회의를 하는 부분을 제가 이제 들었어요. 그걸 듣고 나니까 이거 모른다 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선택을 어떻게 할지 아직은 고민 중입니다. 결국은 그냥 갈비바로 결정하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김윤호에서 이겼으면 좋겠어요. 아
현철아 님 먼저 선택하고. 저도 화진 캐스터가 이겼으면 좋겠는데. 아 이게 진짜 마지막까지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도 네. 둘 다 고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싸움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엥. 어쨌든 그래도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은 지금 다가왔단 말이죠. 그렇죠.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가위바위보 한번 하시죠. 가위바위보. 아유 이기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저는 지금 1팀이 픽벤에 대한 전략 회의를 잘 해왔는데 그거는 저는 단타성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팀 승리를 예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화진 캐스터는 1팀. 저도 예상해도 돼요? 네. 저도 이 팀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상과 어떤 응원하는 쪽은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응원 안 해. 네. 응원. 야, 나만 먹냐? 너네도 먹어. 아유, 짬뽕 싫어하신다고 들었는데. 짬뽕을 아무리 싫어하셔도 이제 본인의 짬뽕을 이제 피그베어 최한석에게 넘겨준다든가 그런 거는 네, 금지하겠습니다. 다 드셔야 돼요. 마지막 내 마지막 보루. 다 드셔야 돼요. 내 마지막 보루였어요. 아유, 제가 규정을 꼼꼼하게 체크하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은 예 금지를 하는 걸로 하고 본인이 다 드시고 국물까지 깔끔하게 드신 다음에 그릇을 뒤집은 다음 나오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 물론 이기면 돼요. 거기에 있는 제가 싫어하는 그 식재료도 먹어야 돼요? 아 편식은 편의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국물은 꼭 다 드셔야 돼요. 면하고. 아니 벌써 진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1팀이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뭐 경기는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요. 이 동네가 기묘한 동네거든요. 일단 저 팀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네. 북김 팀이 이제 2팀 아까 말씀드린. 저 같으면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경기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양팀 선수들이 다 방에 입장을 했으니까 네. 이제 경기 시작 사인을 보내고 이제 픽벤 화면으로 넘어갈 때 뭐 얘기하면 되고요. 네. 저는 일단 그러면은 전략 회의라는 걸 저는 듣지를 못했거든요. 아, 그 방송하시느라. 저는 다 좋은데. 네. 일단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일분이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굉장히 집중해서 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렇죠. 운영의 유일을 픽벤부터 막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클래스가 있는 친구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매치업으로 확인한 결과 인드라와 몰맹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예상외로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 그렇죠. 네, 그게 굉장히 좀 두렵다는 점. 그리고 지금 막 발견했는데 모든 선수들은 아이디가 먼저 앞에 있고요. 네. 이름이 적혀 있고요. 랭크가 있습니다. 인드라는 박성준 레전드 인드라 다이아4예요. 50이라고 적혀 있진 않네요. 다행히.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지금 딱 보는 순간 네. 김동수 판테온. 아, 이 느낌이거든요. 낙겜이 그런 쪽이 많긴 네. 그만큼 저는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팀이 우선 이제 블루사이드 먼저 가져갔습니다. 리신 피즈 그리고 말파이트 다리우스. 자, 마지막 배는 아마도 자르반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이거는 예, 준비된 픽벤인데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화진 팀에서는 그 뭐야 운영의 유일을 저격을 많이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북김 팀에서는 인드라를 네. 그렇죠 집중 견제하지 않을까. 자 아무 보시면은 지금 이게 작전회의의 결과가 자르반을 가져가려는구나. 먼저 블루사이드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죠. 아니야? 이거는 픽벤이 완료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무실과 붙어있기 때문에 네, 드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지금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 50을 밴을 했네요. 지가 예. 그러면은 이 50은 자 인드라 선수를 그렇죠 그렇죠 밴이죠. 네. 말파 다리우스 50 다 3인드라 밴. 그렇죠. 저렇게 3개 밴다 하고 나면 저번에 겪어보니까 참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나머지 거지예요 거지. 네. 결국은 이제 인드라 선수는 이제 어떤 캐릭을 해야 되는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정신승리는 했어요. 네. 아 내가 바로 낙의 플레이입니다. 3플레임 밴 받느냐. 이거거든. 트위치 아 로이 왔나? 로인이? 아니요 이게 트위치가 송창수 선수가 아까부터 트위치 타령을 했는데 트위치가 없다 그랬거든요. RP도 없고 IP도 없었어요. 아니 잊지도 않은 걸 타령을 해. 결제했단 소리예요 이거는. 본인이 트위치를 연습을 하고 싶어. 아니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연습은 했다고 들었습니다. 트위치를 하면 다 이길 수 있는데 트위치가 없는데 어떻게 연습했지?
머릿속으로 연습했겠지. 머릿속으로. 아, 이겼네. 치워줘. 그냥 때려줘. 아이고. 자, 스위치를 보고 하는 놀랐을 거예요. 아, 섀도우 복싱도 아니고 뭐 뇌속 시뮬레이션도 아니고 장난하시나. 아, 차르방 가져가잖아. 야, 이건 그냥 대충 서서 그냥 국만 서서 했는데. 아, 미치겠다. 지금 자르반을 가져간 거는요, 사실은 1팀 화진 누나 팀에서 의도한 겁니다. 아, 의도했다. 네. 자르반을 어떻게 카운터를 칠 것이냐. 어, 자르반이라면 신짜오로 왕자님과 호위무사가 부시에서 점 MP4 이건 아니고요. 사실 이 자르반을 열어준 의도는요, 네, 이게 김일분이 정글로 오는 거를 막기 위함이었어요. 김일분이 저기 원대가 똥싸라고. 네, 일부러 정글러를 열어줌으로써 운영의 유의를 정글로 몰아넣고 김일분을 이제 바텀으로 몰아넣은 다음 만만한 김일분을 트위치로 이겨먹겠다라는 송창수 사원의 작전이었거든요. 근데 미포 같은 경우는 아,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미포 같은 경우도 초보자가 가장 하기 쉽다는 그런 원딜 템프이기도 하고. 이제 보통 원딜이 한타에서 딜을 할 때 판토마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포는 동만 잘 써줘도. 그니까요. 제가 그 김일분이 그 킬세탁을 궁으로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궁이 약간 기스 정도 나는, 그러니까 스크래치가 나는 정도였는데. 아, 바트 카사딘! 근데 이 또한 굉장히 불안한 게, 제가 이제 9시쯤에 클랜 배틀을 마치고 이제 각 선수들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바트 형이 말씀하시기를 야, 카사딘 지금 샀다. 이런 직석쟁이들아. 니네가 무슨 3분 카레냐? 아, 뭔 이렇게 좀 신중하게 해야 돼. 이거 오늘 벌칙 굉장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카사딘은 좀 어려울 텐데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피즈가 벤을 당하는 건 예상은 했겠지만은 제이스가 아니라 오히려 카사딘을 골랐네요. 아, 뭐 이런 오뚜기 같은 놈들. 아, 이해를 못하겠네. 네, 미드로 가겠죠. 단즈리얼이 또 한때 흥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 바트 송창수 다 뭐 하는지 알아요? 알테파고 갑뱅 공격 보고 있다고. 아, 아까 띄워져 있더라고요. 네. 익숙한 화면에 익숙한 아이콘들이 있어가지고. 아, 하지마. 아, 왔어요. 아, 왔어. 강기 퇴근했잖아. 아, 갔죠. 아, 거렌. 차라리 익숙한 탑 알리라는 게. 아, 갱플. 그 법소를 하시지. 이거는 작전이 이제 인드라 형한테도 전달이 된 것 같은데. 뭔데? 아, 홀스보다는 강퀴다? 아니, 그 정글러 개인만 없이 탑에서 버틸 수만 있다면은 자신이 바텀에서 김일분을 압도하고 올라오겠다라는 그런 작전이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괴혈병 치료를 이용해서 갱을 피하고, 물론 전멸로 그 계급병은 피해야겠지만요. 이렇게 탑에서 버틸 수 있는 챔피언을 고른 것 같네요. 전 진짜 이 벌칙 정말 싫거든요. 진심으로. 정말. 누나가 거기 들어가면은 제가 여기 진짜 방송에 빠질 걸 진지하게 고민할 정도로 싫었어요. 네. 거기 가시면은 누나도 또 다른 자아를 만날 거예요. 제 친구 북시 요즘 제가 만나고 있는데. 아, 또 나서스. 나. 아, 결국은 어떠한 자본과 농민의 대결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갱플 나서스라면 농민 봉기 이거 일어납니다. 이거 일어나요. 이거 농민 봉기가 이제 확실히 일어날 수가 있는 게, 정글러가 우위에 서 있기 때문에 갱플랭크가 나서스를 조금 압박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피그베어는 누누를 골랐고 또 이제 갱보다는 어떤 파밍 위주로 역시 할 거기 때문에. 아, 처목처목하는 건 몰랐네. 하여간 결국 은행장 강퀴. 네. 어떤 이 자본에 맞서는 조폐공사 템트리를 가고 버티기만 하는. 그리고 농민봉기에 자본은 무너지게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본을 쌓고 갑질을 하다가 혁명이 일어난다고. 난리 나죠. 하, 미치겠네. 그나마도 농민봉기를 돕기 위한 카사딘이 또 여기. 그렇지. 균열. 아. 균열을 이렇게 된다고. 균열이동. 그리고 부각부각 하잖아. 자본과 농민 간의 균형을 맞춰줄 수도 있어. 아, 그렇네. 균형의 수호자 아니야. 아. 근데 이쪽도 만만치 않아. 이쪽 보니까 몰락한 쪽 같은 게 있네. 아, 저기 왕자님이. 아유. 보자. 이게 있냐? 인드라. 그러니까 있긴 있냐고. 어딘가 있겠지. 설마 아예 없진 않겠지. 애니가 있네요. 아, 있을 거야. 갱플랭크. 자. 갱플. 자. 갱플님. 자. 갱플님. 자. 방금 샀네. 방금 샀어. 없어.
야, 씨. 야, 여기 왠지 지금 저 대전 기록에 뛰어들어야 될 것 같아. 뛰어들어서 아니 이 잡아줘야 될 것 같아 지금. 지금 그런 기분이라고 지금. 아, 저 갈색 똥밭. 아, 룬도 뭐 50 룬이겠죠. 뭐 뻔하죠. 특성은 어, 아 예. 아 다이아 4. 요즘 또 쭉쭉 올라가고 있다고 본인이 자랑을 하시는데. 여기 어, 있네. 아 있네요, 있네요. 많이 했네요. 게임. 네. KD 자체는 뭐 양호하진 않지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 네. 나서 농. 아니 원래 두 팀에 딴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다시피 e스포츠판은 뭐죠? 2판이에요. 그렇죠. 홍판이라고. 아유. 황신의 가호를 받아서 이게 돼 있어요. 52. 얘는 글렀어. 하려면 2-2를 했어야지. 4-2를 하던가. 너무 많이. 아이고 최근 전적이. 아까 사무실에 있을 때 비명을 지르던. 아우 태극인데 태극. 그 소리였네. 빨파 빨파. 어, 카사딘도 하고. 아, 템포 폭이 예상외로 넓네요. 몰래 맹근 거 형이. 아 진짜 몰맹인들아 딱 둘이 붙여 앉혀놔야 돼. 앞뒤로 함께. 그래서 이 잡아주라고 서로. 털 골라주라고. 원숭이. 아예 원숭이들. 아 트위치. 어, 창세형. AD 캐리 버전 3 좋아하시네. 이름은 그냥. 버전 다 하나죠. 이제 뭐 그레이브즈를 할 때는 산탄 사격을 부스터로. 이거 쓰고. 뭐야? 어? 이거 버그죠. 예, 버그. 예. 예, 렉이 좀 있는 것 같네요. 골드 5 명불허전. 이것도 버그인가요? 볼리베어가 모스트가 아닐 텐데요. 버그 같네요. 네. 또 아. 아,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보니까 볼베도 좀 했었어. 아 옛날에. 응. 바트죠. 실버 5. 개인적으로 피지만 하면은 실버 5에서 올라올 수는 있다. 저도 무조건 올라올 것 같아요. 저 잘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샀어요 방금. 롤마켓입니다 여러분. 따끈따끈하네요. 카사딘 사세요. 카사딘 방금 만든 티가 조금 그렇죠. 나네요. 아 제가 봤을 때 이거 앱도갓. 앱도갓 거 봤네. 아 봤네 봤네. 아 봐버렸네. 손은 앱도가 아닌데. 앱도갓. 딱 봤네. 에잉.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네. 딱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100%야 이거. 우리 팀이지만 저 카사딘을 골랐다는 거는 불안을 금할 수가 없네요. 근데 이제 아까 작전과는 살짝 다른 게 레오나를 밴한다고 했었거든요 원래. 근데 레오나를 밴을 안 하고 이제 확실하게 김일분을 원딜로 몰아넣기 위해서 아무무를 밴을 했어요. 일분무리. 네. 그만큼 원딜 트위치에 자신이 있다는 건지. 뭐. 아니 생각해 보세요. 네. 없었어 챔피언이. 근데 자신 있을 수가 있어? 연습을 했대요. 무슨 순지 모르겠어요. 지금 두 판 했잖아. 남들 그렇게 뼈빠지기라는 동안 지는 지금 두 판을 한 거 아니야. 지금 트위치가 정화를 들었는데 쇠약을 풀기 위함인가요? 아, 에레오나도 아, 있고요. 레오나도 있고요. 네. 뭐 이것저것 있으니까. 그래도 트위치가 이제 매복을 통해서 어떤 딜교환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지는 사실 네. 저는 그냥 단군을 믿어요. 아 단군 형이 지금 이즈리얼 미드 이즈리얼을 골랐죠. 근데 AD 챔프잖아요. 카사딘에게 네. 강합니다. 아 맞아요. 카사딘 패시브는 마법 공격력만 줄여드리기. 그치 그치. AD 챔프에게는 그닥 큰 효용이 없거든요. 네, 경기 들어갔습니다. 와 단군 난 단군을 믿는다. 염청교 브라더스의 매치업. 그렇죠. 사내 롤 대회 1경기. 과연 브라팀이냐 더스팀이냐. 네. 지금 굉장한 픽밴 싸움 이후에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이제 현우 콜로콜록에게 레오나를 뺏음으로써 네. 이제 그렇잖아도 큰 구멍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바테피지는 굉장한 그 위협이 되니까요. 네. 네. 사실 김일분을 정글로 보내더라도 어떤 레오나를 밴하는 게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어 만났죠? 하지만 농민 아직 농민은 약해요. 그렇죠. 폭뱅이랑 낫 뭐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아예 지금 그 정도 가래밖에 없어. 가래 호미밖에 없다고 지금은 모시고 밭갈고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 아유 아직 씨앗 뿌릴 때라서. 아 그렇지. 그래도 더 들어가진 않네요. 1레벨 싸움에서는 30초 남았습니다. 누가 더 유리할까요? 이 멤버로는 유리함을 점칠 수가 없는 게 또 갱플랭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브라 팀이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예, 서로 인베이드 갈 생각 없이 방어만 하고 있습니다. 보자
그 글로벌도 100차로 시작을 한다는 거는 눈범이 특성이 대충 짐작이 가죠. 네. 그리고 이제 바텀에서 어느 정도 흥해야 눈범이도 콜록콜록만큼 좀 해줄 수 있다는 건데 시야 싸움에서 말이죠. 네. 알다시피 콜록콜록이 서폿을 굉장히 주로 하다 보니까 시야 싸움은 좀 하거든요. 아, 핑크와드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처음 봤어요. 성애자요. 아... 사실 그 진정한 성애자는 따로 있긴 한데 고연기 예설이라고. 지금은 이제 현우 형이 콜록콜록이 1인자죠. 은행장. 은행장님 총 들었어요. 총과 칼을 들었죠. 일단 협상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만 받아들이지 않죠. 농민이 이제 봉기를 준비하고 있고 이제 부르주아 계급에게 불만을 이제 성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맞는데 얘들아. 네. 아 자꾸 쏘죠. 부르주아 자극하고 있어요. 이거는 농민이 정글러를 부를 수 있거든요. 농민은 굉장히 뭐랄까 묵묵하거든요 지금. 그렇죠. 때리샘. 아유. 패시브도 있고. 지금은 더위를 이겨가며 밭을 갈고 있습니다. 바로 드리반 시작했어요. 이번엔 이런 들교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한 방에 잡는 걸 좋아하죠. 네, 안 해요. 보통 왓 하고 들어갔다가는 지금 콜로콜로 같은 골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여명의 방패? 미치빠. 아 잡혔어요 이건. 이게 1분이고 좀 과감하게 아까 들어왔으면요. 이거는 사실 김일문 문제라기보다는 저 콜로콜로 형의 고질병이죠. 대놓고 들어가요 그냥. 아직은 그 방어력을 올리는 그 W 스킬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탱키하지가 않거든요. 그 전에 이제 떴어요. 그리고요. 저 농민 불렀어요. 정글러 2대2 싸움에서는 지금은 자르바니 더 좋죠. 전멸로 빠지고 야! 따라가고 은행장. 야 잡아냈는데 일단 레전드라 살아야 되는데 규규. 아 이거 쌍버프 되면... 쌍버프를 나서스가 이거 줬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나서스가... 손해죠. 네 나서스가 100% 이익이죠. 거기다가 이득 어디가 야 뭐하냐 더 갈 필요는 없어 보인다. 예. 아 쌍버프도 쌍버프인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라이너가 죽고 정글러가 잡혔다는 거예요. 네. 자르바는 살아날 구멍이 무조건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가장 또 뼈 아픈 거는 쌍버프가 라이너한테 갔다는 거. 그렇죠. 결국은 첫 번째 봉기는 성공을 했네요. 아직까지는 당군이 좀 힘들어 보여. 이거는 저 레벨 때는 오히려 카사딘이 힘들. 그게 정상이죠. 아마도 이제 미스틱샷 같은 데서 미스가 좀 나면서 네 좀 딜교에서 실패를 했던 것 같습니다. 때리고 말살까지. 아 데미지 크죠. 이제 자르반이 미드라인을 보통은 저 레벨 때 카사딘 저 레벨 때 미드라인을 봐주기 마련인데 네. 오히려 탑에 가면서 팀에 이익을 주었어요. 그렇죠. 카사딘은 무조건 망하게 해야 되거든요. 네. 정말 스왑을 해서라도 망하게 해야 되는 챔피언인데 지금 CS를 먹는데 에로 상황이 없다면은 네. 네. 앞으로 좀 상황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브라팀에게. 바텀은 이제 송창수 사원이 예상한 대로 유리하게 이끌고 가고 있고요. 근데 뭐 안드로메다 CSR에 걸린 것도 아니고 아직 모릅니다. 이게 백날 챔피언을 죽여도 문제가 되는 게 CS를 못 먹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문제죠. 갱 왔어요. 버프를 뺏겠다. 이거 뺏어 가야 되는데 자르반 일단 오지 못해요. 이건 당구 죽었죠. 잡았네요. 역시 빠트죠. 이거 탑에서도 간다. 가겠네요. 간다. 이겁니다. 어디서 짬뽕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아이 맛있겠네요. 아이 그 짬뽕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아이 이거 분명히 사리기로 이제 카타딘은 분명히 사려야 되는 챔피언인데 방금 전 이제 좀 전에 있던 딜교환에서 우위를 점한 것을 너무 신나서 너무 들이댄 것이 아닌가 싶네요. 아 딜교환 좋아요. 바텀에는 그다지 큰 희망을 걸지를 않았는데 네 미드와 탑이 동시에 망한다면 완전히 이거는 네네네 없거든요. 아유 괜찮아요. 이런 건 원래 한 번씩 위협삼아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 아이고 영혼조각 한번 먹으려다가 타워야 한대. 아주 바람직하네요. 아유 좋은데요. 카사딘가 이즈리얼. 이건 잘 들어왔는데 이거는 일단 총알은 비를 타고 눈범이 일단 만화가 없고 왜 붙어줬을까요? 뭐한 거야? 왜 붙어줬을까요? 뭐한 거야 진짜. 트위치는 왜 도망을 가지 않았을까요? 야 귀신 같네요.
지금 서로 안 맞추고 맞아주려고 전멸 쓰고 야 이런 Q를 만약에 한 0.00초 느꼈었잖아 전멸하면서 맞았을 거 명장면 나왔는데 야 진짜 서로 이제 어떤 협력이 난 너를 맞추지 않겠어 아니야 맞아주겠어 아 그치 야 역시 네. 나이스 게임 TV의 미래는 밝습니다 사무실에서 가장 착한 두 분이거든요 그렇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면서 내가 너를 망신 줄 순 없다 아 일단 지금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하긴 했습니다 아 이거는 탑도 와드가 없다는 게 좀 문제인데 농민이 지금 농산물을 팔아야 돈을 좀 벌어서 봉기를 일으킬 텐데 일단 지금 수확을 못하고 있죠 자꾸 자연재해가 일어나요 그래도 지금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육내까지 꾸역꾸역 찍긴 찍었기 때문에 작황이 이렇게 좋진 않아도 중간에 콩 심은 거 그런 거 좀 팔아갖고 대충 고무신 정도 사고 있거든요 나쁘진 않아요 아 맞았다 아 잘 맞춰요 잘해요 하사딘이 분명 방어룬을 들고 왔을 텐데 그렇죠 CS가 한 20개 벌어진 것 같죠? 카사딘과 이즈리얼이 탑에서 네 딜교환은 힘들어요 그렇죠 때려도 네. 저런 게 좀 짜증나거든요 싹 한번 하면은 체력이 아우 더 차 갱플랭크는 지금 고기가 없으면 빵을 먹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잡골이나 먹고 와라 그렇지 하지만 지금 아 우리 오를 대로 오른 물레맹금 거 농민입니다 아 농민 그렇지 않아요 난 네 고기를 뺏어 먹겠어요 아 지금 또 농사를 지으려고 어 붙었죠? 붙었는데 김형은 멀어요 아 그렇죠 거리가 멀죠 근데 이거 말씀하신 대로 김일부는 소규모 교전을 싫어하기 때문에 네네. 약간 뒤쪽에